안녕하세요, 여러분. 행자 다육이입니다. 지금 보시는 이 나무는요, 머루나무예요, 머루. 제가 이 아이 가져온 지가 한 이제 4년 차 됐죠, 4년. 15,000원 주고 사서 심은 아이가 엄청나게 목대를 자랑하고 있죠. 1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지를 엄청 많이 내리고, 진짜 여기 이렇게 보시면 아치가 하나 있어요. 이렇게. 이쪽에 하나만 심었을 뿐인데, 아침은 둥근형이죠. 이 건너까지 지금, 이렇게 나무를 자랑을 하고 있죠. 그래서 이 아이는 월동이 되고 죽지가 않고 제가 봄에 가지치기를 해줘요.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이렇게 보시면 머루가 지금 엄청 이제 열리고 머루 색깔도 다 입었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를 적심을 해주고, 그리고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은 삽목을 제가 안 해봤어요. 물꽂이하고 삽목을 한번 해주려고 그래요.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여기 목질화로 된 나무가 있고, 여기 나무에서 나온 요 순을 적심을 해주고, 요 순에서 마디마디 뿌리하고 자구가 올라온다 그래요. 네, 지금 이제 가을, 오늘이 8월, 한 20일경 됐는데, 그래도 일단은 제가 이 아이는 안 해봤지만, 이 아이가 스킨더비스나 뭐 아이비나 그러한 그 덩굴식물 맥락이 아닐까 싶어서 오늘 머루를 제가 채취를 하면서 가지를 꺾어서 삽목, 물꽂이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요 가지치기부터 한번 할게요. 자, 이렇게 새로 나온 새순 가지에서 새로 나온 새순에서 해야 된다고 해요. 저도 한 번도 안 해봤지만, 으쌰. 그리고, 와, 이 아이가, 으쌰. 아예 그냥 입구를 막고 있네요, 여러분. 야, 이게 벌레도 많이 안 생기고, 약도 별로 안 하는데, 이렇게 덩쿨을, 이렇게 뿌리를 내려서, 덩쿨로 이렇게 그늘을 해주고 있네요. 이 아이는 지금, 자, 이렇게 길게 내려오면서 옆에서 또 가지를 치죠. 그래서 여기서 바짝 쳐주도록 할게요. 이 가위 하나 새로 장만했거든요. 지금 햇볕이 바짝 올라오는데, 이러고 또 머루까지 채취를 제가 하도록 할게요. 오케이. 자, 머루 이 아이가 뿌리를 내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. 한 2, 3년이면 정말 이렇게 한 아름드리로. 그리고 이 머루는요, 얕은 데 있는 거는, 이렇게 잘라내기 쉽지만, 아이고, 한 손으로 하니까, 잠깐. 이 떨어지면 머루 알갱이가 다 떨어질 것 같은데. 이렇게 소코리를, 이렇게 소코리를 받쳐서, 이런 식으로. 오케이. 또, 소코리를 이렇게 받쳐서 하면 될 것 같아. 오, 자, 이런 식으로 제가, 와, 여러분, 머루. 이 머루가요, 어머나. 이 머루가, 또, 이 머루가, 뭐, 동맥경화? 뭐, 하여튼 굉장히 좋은 데가 많더라고요. 저는 이 아이를 효소를 담으려고 그래요, 여러분, 효소. 오, 다행이다. 이 머루를 효소를 담으려고. 그냥 떨어뜨려야지. 뭐 몇 알이 떨어지면 죽죠. 뭐 어차피 효소 담을 거니까. 여기 걸쳐 있다. 다행이다. 이런 식으로. 자, 주워야 돼. 줍줍 주워야 돼. 여기 제가 지금 잘라가지고 떨어진 아이들. 아, 세상에, 여러분. 이 아이를 제가 효소를 담그는 것까지, 그리고 가지치기를 해서 물올림하고 삽식을 한번 해두도록 할게요. 삽목을. 그래서 삽목을 해서 이 아이가 뿌리나 이렇게 나오면, 심어놓으면 될 것 같아. 여기다가 이 소코리에다가 제가 많이 좀 따볼게요. 봄에는 제가 가지가 너무 많이 나와서 잘라서 버리기 바빴거든요. 그런데 지금 이제 가을 삽목을 한번 해줘보도록 할게요. 이 아이 손질하는 방법. 그리고 지금 이만큼 땄는데,
저 꼭대기 거는 못 당했어. 너무 높아갖고 그냥 새들 먹으라고 두고 이 아이 알갱이 다 따가지고 이 아이 효소 만드는 거 2대1로 설탕 반, 얘 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. 얘 그람수 재갖고 얘가 예를 들어서 뭐 500g이다 그러면 설탕 500g만 넣고 효소를 담으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이제 이 아이는 제가 위아래 잘 구분을 해야 되겠죠, 여러분? 거꾸로 꼽으면 뿌리가 안 내리겠죠? 자, 이 아이 적심하고 제가 손질하는 방법, 그리고 물로 좀 깨끗이 씻어야 될 것 같아. 이렇게 이렇게 벌레 같은 거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일단 손질 방법부터. 항상 보면 손질은 별로 없어요, 여러분. 여기 가운데 이렇게 사선으로 잘라주고 여기 뿌리 내릴 부분, 저는 이제 그 스킨더비스나 그 아이비 하던 식으로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부분, 뿌리 내릴 부분 적심을 하고, 그 다음에 좀 길게 할게요, 여러분. 길게. 그래서 여기 입장 하나, 두 장을 뗄게요. 그럼 여기서 뿌리가 내리겠죠? 그리고 여기 입장을 하나 남겨놓을게요. 반짝. 그러면 한 마디, 두 마디, 그리고 여기 입장을 적심을 할게요. 입장을 이게 약간 붙여놔야지 이 아이가 위인지 밑인지 표식이 될 것 같아요. 자, 이렇게 붙여놓을게요. 이렇게. 그리고 여기 이제 벌레 있으니까 물로 깨끗이 씻어서 이 아이가 이제 뿌리가 내리면 정말 저도 깜짝 놀라죠. 저도 처음 해보는 거거든요. 원래 살 때는 진짜 요런 나무에서 이렇게 자란 그런 아이를 샀어요. 여기가 밑에가 아니고 여기가 위에요, 여러분. 그리고 여기가 밑에 부분이. 그래서 위에 부분들 뿌리, 여기 뿌리 내리는 부분, 위에 부분 표시하기 위해서 제가 입장을 다 잘라내고 이렇게 하나씩 붙여놓을게요. 하나만 더 보여드린다면 여기는 이제 위에죠, 여러분. 이렇게 덩쿨 여기 밑에 부분에서 한 1cm 남겨놓고 이렇게 보시면 1cm 남겨놓고 밑에를 적심을 사선으로 하고 바짝 쳐주고 뿌리 내릴 부분, 그리고 여기 덩쿨도 잘라주고 두 마디 잘라주고 여기는 이제 입장, 여기 위에 부분 그냥 이렇게 입장 조금만 남겨놓고 바짝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해줄게요. 이렇게. 자, 그래서 하나이, 두아이. 이게 이렇게 표식을 안 하면 이 아이가 밑에 부분 같이 보여요. 이게 이파리가 이제 밑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. 근데 이 아이가 뿌리 내릴 부분이죠, 여러분. 자, 이렇게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. 한 50까지는 될 것 같아. 그러면 50% 이상 성공을 한다 해도 대박이죠. 그럼 내년에 또 나눔을 해도 되고, 이렇게 손질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남아있는 입장들은 버릴 거고요. 그리고 제가 적심을 하다 보니까 위에인지 밑에인지 표식이 안 돼 있어요. 그래서 얘는 패스. 그래서 지금 이 아이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. 여기 밑에 1cm, 맨 밑에 뿌리 내릴 부분 1cm, 그 다음에 이 아이도 위에인지 밑에인지 이 입장이 밑으로 쳐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입장을 하나씩 제가 담아놨어요. 그리고 이 아이 이제 뭐로 딴 아이. 그래서 물로 샤워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. 물로 샤워를. 이 아이를 말리면 안 돼요, 여러분. 말리면 그냥 바로 시들시들, 자유랑 틀려서 시들시들 해지더라고. 그리고 이 아이는 더 손질을 해서 알갱이만 똑 따가지고 하나 먹어볼까요? 너무 달아. 근데 저는 효소를 해서 차로 마시든가 뭐 주스로 해서 마시도록 할게요. 달아요, 여러분. 달아.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그냥 물꽂이를 하도록 하고, 나중에 요 머를 뿌리 내린 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. 그러면 내년에 이제 뿌리가 내렸다 그러면 이제 제가 뿌리 내린 아이들 잡식을 해놓고 잡식을 해놓은 다음에 내년에 이제 엄청나게 개체수를 늘려야지, 여러분. 그죠? 이 아이는 이제 버려야지. 이게 무슨 벌레인가? 풍뎅인가? 잠깐 볼까요? 여기 산이라. 와우, 이 풍뎅인가요? 풍뎅이 아닌 것 같아. 풍뎅이는 빨간 건데 이상한 벌레 같아. 자, 이제 실내로 들어가 볼게요. 요소 담는 것까지만 제가 보여드릴게요. 진짜 자연의 승리. 채취할 게 지금 많아요. 이렇게 메리골드도 안녕하세요 하고 막 누워있잖아. 메리골드도 채취해서 말려야 되는데. 자, 그러면 이 머루 데리고 가봅시다.
네, 물올림은 제가 꿀팁을 드리자면 플라스틱 이거 분이거든요. 플라스틱 분에 제가 3cm 담아놨고요. 이 아이는 2, 3일에 한 번씩 물을 항상 갈아주는 게 꿀팁이에요. 물올림 할 땐.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제가 2대1로 노란 설탕이 없어서 예, 백설탕으로 했어요. 반반. 그래서 이렇게 한번 지워줄게요. 그리고 위에 하얀 설탕을 이렇게 꼭 덮어놓을 거랍니다. 내일 되면 이게 물이 좀 생겨요. 물이 생기면 한번더 뒤집어 놓도록 할게요. 그래서 제가 밀봉을 해놓도록 하겠습니다. 이 아이는 머루, 머루, 그리고 머루 가지, 예, 물꼬지까지. 그리고 가지 두 개는 제가 예, 삽목을 해놓도록 할게요. 네, 여기까지요. 여러분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지금까지 행자 다육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